얘기하는데 그걸로 끝이 아니라는 거죠. 그러니까 전 얼굴 전체를 바꾼다고 해서 우리 사람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. 그걸 아주 가까운 사람은 느낀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진짜로 변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? 얼굴인가 과연?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. 아니 근데 저는 지금 탁 선생님 하신 말씀이 되게 딱 와닿아요. 얼굴이 바뀌어도 그 마음은 바뀌지 않는다고 하셨잖아요. 근데 반대로 저는 그런 생각 했던 게 마음이 바뀌면 얼굴 좀 변하는 것 같아요. 맞아요. 네, 좋은 생각, 밝게 웃고 이런 생활들이 변하면 확실히 얼굴은 변하더라고요. 저 더 노력하려고요. 네. 선생님, 우리가 오늘 얼굴형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네. 어떤 형태는 변할 수 없지만 우리의 보이는 어떤 그런 상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 마음먹기 따라 바뀔 수 있는 거죠? 그렇죠? 예, 사흘이면 바뀝니다. 사흘? 예.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하는지에 따라서 사흘이면 바뀌는데 제 생각에는 이제 고령화 사회가 되니까 우리가 이쁜 얼굴보다는 잘생긴 얼굴보다는 좋은 얼굴을 추구했으면 좋겠는데 그럼 3일 동안 어떤 노력을 해야 돼요? 예, 독서. 중요합니다. 힘드네 또. 아유, 난 노안이어가지고 글씨도 안 보이는데 큰일 났네. 예, 그리고 독서해야 되고 또요. 남을 위한 생각. 예, 그러니까 남을 위한 생각으로 책을 읽고 글을 쓰고 네, 이렇게 하면은 네. 얼굴이 사흘이면 좋은 네. 인상으로 바뀝니다. 뭐 오늘 얼굴형에 따라서 북방형, 남방형으로 나눴는데 그거 다 떠나서 바람직한 얼굴, 좋은 얼굴은 어떤 얼굴인지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. 일단 제가 생각을 할 때는 나다운 얼굴 그리고 자연스러운 얼굴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이제 내가 나다워야지 되고 그리고 어차피 얼굴이라는 게 나 자신을 알리는 간판 같은 거거든요. 그렇죠. 근데 그 간판이 다른 간판이랑 똑같으면 의미가 없어요.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다운 얼굴이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자연스러운 얼굴은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누군가를 볼 때 이질감이 들거나 인위적인 느낌이 들면 사실 거부감이 들거든요. 그래서 사람들과 우리가 이렇게 얼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는 얼굴로 소통을 하고 가까워지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자연스러운 얼굴을 유지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. 아나운서니까 아나운서는 신뢰감 주는 얼굴이 중요하잖아요. 근데 말씀하신 거 들으니까 균형 잡힌 얼굴이 신뢰감을 준다라고 하셨잖아요. 그러니까 저는 언어 발달 쪽만 평소에 많이 쓰니까 오늘 수업을 듣고 나서부터는 수학 이런 쪽으로 좀 공부를 하면 소화하지 않아요. 네. 균형 잡힌 사고 예. 그걸 하게 되면 저절로 상대방이 그걸 느끼거든요. 예. 그래서 그게 진실한 표정이 되고 진심이 전해지게 되고 그게 좋은 얼굴이 되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성과 감성 예, 그리고 야성 이 우리 정신을 구성하는 이 세 가지 요소를 균형적으로 적절하게 쓰도록 예, 이렇게 하면은 얼굴도 균형 잡혀지고 표정도 좋아지고 네? 좋은 얼굴이 되고 운명도 좋아지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. 예. 네. 오늘 저는 독서 남을 위한 어떤 생각을 많이 하게 되면 이 얼굴도 정말 좋은 얼굴 예쁜 얼굴로 이렇게 바뀐다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생활 속에 실천할 수 있는 좋은 것들이 많다는 걸 또 배우게 됐습니다. 네, 남을 위한 배려, 남을 위한 생각하시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. 열만만 여기까지입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KBS